기대되는데요. 잘할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웃을 땐 초승달, 원래는 보름달 김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전 친구들처럼 삐까뻔쩍한 건 못해가지고 방송 댄스만 하고 얼반 조금 할 줄 아는데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강했어요. 1등밖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 박수!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꼬일 땐 꼬인 일들 주머니에 본인 줄 yeah. 힘 뒤에 뭐 묻을 때 보통 가는 잔고가 없을 때 꼭 yeah.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비 맞추 속속에 데려오지 우리끼리 실린 어제 아쉬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이렇게 신나지 않게 춤을 춰버려서 처음 이제 무대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? 기억 안 나시죠? 화려한 건 못한다고? 네, 아니요. 삐까뻔쩍한 건 준비는 못했는데 네. 본인이 준비한 건 그냥 케이팝 안무라고 얘기했어요.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무대에 서고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예의가 아닌 건 알고 있죠? 지금 저한테 들으니까 네 알겠어요?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좀 더 안 하신 거예요.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. 본인부터 일단 좀 더 믿고 연습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. 죄송합니다. 이번 무대에서 제가 즐기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꼭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무대 꼭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